너무 부러웠어.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좋아요. 오, 화이팅! 우와! 오! 저는 다를 겁니다. 댓글 조심하세요. 우와! 우와! 매미킴 TV 구독! 좋아요는 큰 힘!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아까 본 호기니까. 저 수원에 살고 있는 오렌지입니다. 선수의 꿈이 어떻게 있어요? 어때요? 뭐 고민하고 있어? 선수를 하고 싶다면 왜 하고 싶고 고민이 된다면 왜 어떤 게 고민이 돼요? 그냥 저 살면서 하고 싶은 게 아예 없어가지고 도전을 하면 있겠네.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어떤 부분? 그냥 잡을 수 있을지. 아 그래요? 아 이거 열심히 해보고 한 몇 년, 3년 해봐야 이거 내 거 아니다 아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일단은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한 열정이 있다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 거니까 선수로 하든 안 하든 좋아하면 좋겠어. 오케이? 좋아요. 오현재! 선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와! 야 이런다니까 내가 무섭다니까 싫었어. 아 이런다니까 진짜 왜 싫었던 거야 사람들이. 와. 아 MMA인가? 네 MMA 어떻게 봐? 그런다니까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 진짜 사람들이 진짜. 좋아 좋아! 아 의지 좋은데? 주먹을 두 개, 세 개 이상 뻗어야 돼. 하나는 안 맞으니까 세 개. 우후. 세 개씩. 세 개, 네 개. 여섯 개 막 해야 돼. 그래 맞아. 아예 하나도 안 맞아. 두 개 아예 하나도 안 돼. 세 개. 하나. 네. 자 나와! 나와!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자 버텨! 참아! 안 죽어 안 죽어! 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일어나야 돼! 나와, 그만 봐! 그만 봐! 우리 없어서 그냥 해야지. 달려들고 잘 해보겠습니다. 우와! 어때요? 당황한다 했죠 제가? 네. 안 되는 거 아니다. 당황 안 해요. 너무 좋아. 열심히 해요. 네, 우리 팀스턴건 선수부 들어온 이제 얼마 전에 막 들어왔죠? 네. 사실 오늘 스텝으로 왔다가 자기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네. 한마디 해 카메라고 인수형 톡 잊어버리고 좋네.
됐어. 좋다. 야, 옷이 좋은데? 아우, 잘한데요. 근데 내가 항상 느끼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래프링 할 때도, 촬영 할 때도 완급 조절이었어. 적당한 힘으로 계속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느낌이니까. 결국에는 익히셔야죠. 하나! 하나! 이런 느낌이죠. 그거 말고는 너무 좋네. 그래도 아니 형 턱부산만 멀었다. 근데 언제 부실 거야? 네? 3년 안에 부실 거야? 3년 안에 동인형 내가 그래프링으로 누르는 게 목표인데. 오케이, 어떤 스파링? MMA 괜찮아? 넘어지면 문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문 일어날 거야. 네. 오케이. 2분이나 남았어요. 야, 뭐야? 뭐야? 뭐야, 사? 아, 진짜? 네, 선생님. 아, 선생님. 주변 선생님은 못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 야, 유엽씨 시합 제일 싫어하는 심판. 아, 나 인기가 없어. 알았어. 아, 나 선생님. 나 인기가 없어, 원래. 나 돈만 받으면 돼. 야, 시합! 넌 돈만 받으면 돼. 유엽씨 뭐? 유엽씨 김동현 스타일 또. 유엽씨 김동현 스타일. 무! 확인 받고 있으면 멈춥니다. 무! 왜? 와, 오리. 조심. 지금 뭐 한다? 오케이. 솔직하게 마지막 뭐 하려고 했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멋있게. 예비 동작 있었어요. 귀신같이 알아듣죠? 그만 마지막 하는 걸 보냈어요. 아, 어땠어요? 내일 나오고 싶습니다. 네. 환장님이신데, 네. 우리 고등파이터의 지원 해주신 것만으로도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나온 숨소리가, 제가 고등학생 못지않은 열정이 있었어요. 뭔가 너무 멋있었고. 체육관 어디서 하고 있어요? 행신동에서 하고 있어요. 아, 체육관 이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죠. 네. 로드지에서야 PWCSC. 네. 체육관 그 이름이 영어로 조금 긴데 어떤 의미? RS짐이었어요, 제가. 네네네. RS짐 하니까 전쟁의 짐이 났습니다. RS가? 이게 싸울 일만 생기더라고요. 피스짐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로드짐 고향으로. 아, 로드짐 고향? 네. 로드짐 고향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그러면 마지막, 예, 어르신이 한 번. 종강입니다. 아, 김보면은 한 대만 때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예. 60년대에 올라갔다가 해병대 훈대장으로. 훈성. 네. 중사로 제대했고요. 네. 합기도 5단까지 올렸습니다. 또 노장 복싱을 해가지고 전국대 3회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하는 거는 암이 걸렸었던 10년 전에 직장을 다 드러냈는데 이대로 죽기가 싫어가지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술 담배 끊고 몸 관리해가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김동현 선수 이렇게 장난 같은 뭐 네. 스파링이 되겠지만 네, 제가 가문의 영광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아유, 이제 저희랑 같이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MK TV에서 같이 진짜 좋은 추억으로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꿈뿐 아니라 취미를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아까 13살 어린 학생부터 이렇게 어르신까지 와주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모두 박수 이 기회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아, 네. 자, 하겠습니다. 3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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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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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많이 하시니까. 우와. 와, 주먹이 너무 세. 턱걸이 많으셔가지고 훅이 엄청 세죠. 우와, 우와, 아, 우와, 자, 우와,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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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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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이 엄청 세지네. 아,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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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다. 그러니까 훅이랑 어퍼랑 주먹 하나하나가 힘이 엄청 실려가지고 이 에너지가 대단하신 게 그 가짜 파이터 보고선 선수들 훈련을 이제 해보고 싶다고 네. 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여기 운동 나오고 싶어요 이제. 아 진짜요? 아 대회가 있으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해주시고 아니면 또 하시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매미TV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김동현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세계적인 랭킹의 선수 오른 만큼 시건방이랄까 어떤 권위주의가 보일 듯한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자기가 지더라도 행동을 인정하고 프로게 행동을 그거에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다 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게 성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이 자라보고 앞으로 서로 간에 무슨 도움이 될 일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영광이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중학교 특기 킥복싱 주짓수 수련을 남녀노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